분리는 정말 유용하지만 골치 아픈 기능 중 하나입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에도 쉐이딩 이슈가 발생하기도 하고 폴리곤이 많아지면 처리에 기다리는 시간이 걸리죠. 분리너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건 대부분의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쉐이더로 처리할 수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처음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했는데요. 광선이 물체에 닿을 때 처음에만 뚫고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원래 재질이 보이면 그게 분리 인터섹트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이 뎁스를 연결해서 뎁스 0일 때, 즉 처음 닿을 땐 투명이고 그 다음부터는 보통 재질이 되게 연결해봤더니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투명해지는 거예요. 뭔 일인지 알아보니까 레이 뎁스는 투명 통과하는 걸 세질 않습니다. 뎁스 값이 0에서 안 늘어나니까 계속 투명만 나오는 거죠. 완전 투명이 아니라 반투명이어도 안 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레이 뎁스가 아니고 투명일 때를 사는 트랜스페어런트 뎁스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페어런트 뎁스를 쓰니까 이제 보이게 하네요. 근데 이제 전부 까만색을 곁들인. 또 이번에는 뭔 일인지 알아보니까 카메라에서 난 광선이 물체를 뚫고 들어가고 뎁스가 늘어난 후엔 원래 물체 재질이 나오는 거까진 좋은데 밖으로 나가려고 보니 더 이상 투명이 아니라서 맡겨 나갈 수가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광선은 내부에서 미친 듯이 부딪히다가 아 노답이네 하고 땡 검은색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즉 광선이 닿는 지점이 뒷면이면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지오메트리의 100패싱입니다. 얘는 앞면일 때 0, 뒷면일 때 2를 내보내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뒷면이 아니고 뎁스가 0보다 클 때만 원래 재질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오 이제 뭔가 된다 싶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번에는 또 문인지 보니까 처음엔 잘 뚫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잘 나오는데 그 이후로 전해주지 않았으니까 그 이후에는 자기 맘대로 행동하면서 이런 보기에 굉장히 괴이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 금방 되지 않겠다 싶어 블렌더는 잠시 내려놓고 이것저것을 그려보면서 언제 통과되어야 불린 효과가 만들어질지를 살펴봤습니다. 광선의 경로를 그려보면서 각 경로마다 뎁스와 백패싱 그리고 통과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목록입니다. 네, 규칙이 보이시나요? 트랜스페런트 뎁스는 홀수, 백패싱은 0일 때 원래 재질이 나오면 됩니다. 모듈로 2일을 하면 홀수일 때 항상 1이 나오니까 이것과 백패싱을 뒤집은 값 사이에 등호하는 게 노드로 치면 컴페어로 연결합니다. 연결하는 순간 허무할 정도로 잘 작동합니다. 저는 신나서 평소에 분리를 하기 힘든 복잡한 물체에 이것을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 방금도 한참 눌러보다가 아차 싶어서 정신 차리고 영상을 마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하게 하는데 짝수, 홀수가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연결하면 작동하는 걸까요? 저도 만들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X의 짝홀이 물체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체를 뚫고 지나가려면 들어갔다 나가야 합니다. 즉 두 번 뚫고 지나가야 되죠. 항상 두 번씩 반복되니까 바깥에서 뎁스는 항상 짝수입니다. 또한 짝수인 상태로 한 번 뚫고 들어가면 내부가 되니까 내부에서 뎁스는 항상 홀수입니다. 뎁스의 모듈로 2를 하면 짝수일 때 0, 홀수일 때 1이 나오는데요. 이걸 홀수일 때 참, 짝수일 때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노드 연결은 물체 내부라면 이라고 해석이 되고 전체 연결은 내부인데 앞면을 만나면 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죠. 여기서 혹시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 거라면 컴페어가 아니고 멀티플라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리고는 곱셈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물체 내부이고 앞면이다 라는 말이니까 컴페어가 아니고 멀티플라이가 아닌가 말이죠. 네, 사실 컴페어 말고 멀티플라이로 연결해도 똑같이 작동해요. 제가 처음에 컴페어로 연결한 건 그냥 우연이었는데 그 덕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논리표상에서 등호는 그리고와 비교해서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등호는 둘이 같기만만 만족이니까 둘 다 거짓일 때도 참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이죠. 우리의 경우에는 원래 문장을 전부 거꾸로 말한 외부일 때 뒷면을 만나면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조합이죠. 외부에는 뒷면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 강제로 외부의 뒷면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전체 선택 후 컨트롤 시프트 N으로 노멀 방향을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놀랍게도 불린 인터섹트가 아니라 불린 디퍼런스처럼
쉐이더가 음각으로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멀티플라이였다면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컴페어를 쓰면 불린 디퍼런스도 만들 수 있다는 우연으로 얻어걸린 좋은 발견이었습니다. 한 단계에서 나가면 직접 메쉬를 수정해서 안팎을 뒤집지 마시고 재질을 분리한 뒤에 백페이싱의 인버트를 꺼주시면 앞뒷면 구분을 반대로 하는 거니까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린 인터섹트와 불린 디퍼런스를 쉐이더로 구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유의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방법으로는 추가 편집은 불가능하니까 단면을 보여줘야 한다거나 하는 완성된 물체를 자르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너무 겹치면 검은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라이트 패스에서 트랜스페어런트를 충분히 높여주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페어런트 뎁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투명 재질이 다른 데 또 있으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투명벽이 하나 있다고 치면 여길 통과해서 바라볼 때 진실의 창문처럼 원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걸 막으려면 면 하나만 쓰지 마시고 두께가 있게 만들어주면 광선이 통과해도 뎁스 짝수 홀수가 변하지 않아서 괜찮아집니다. 셋째로 안과 밖을 구분하기 때문에 넌 매니폴드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면이 겹쳐서 앞면 다음에 다시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안 지워지고 나는데 토폴로지를 직접 수정해 주시거나 복셀 리메시를 하셔서 매니폴드로 만들어 주시면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지만 여기 옵젝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3중으로 만들 수 없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각각 2중으로만 작동합니다. 3중 교집합이 되려면 광선이 앞면 두 개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알아본 원리상 불가능하죠. 요들을 고쳐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뎁스와 백페이싱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댓글 환영합니다.